안녕하세요, 옌주맘이에요. 3살 옌주와 1살 둘째의 건강 비결 중 하나는 잘 먹는 거라고 늘 말하는데요. 육류간식이 대부분인 옌주와 둘째에게 식물성 단백질의 사료로 하이동케어브이 알러프 스킨을 급여 중이에요. 100% 유기농 채소가 주재료이고 식이알러지 근본이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 없는 화식 형태의 냉동 사료랍니다. 하이도케어브이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는 처방사료로도 유명해요. 국내산 넌제모 콩단백이 주원료이며 유기농 백미, 단호박, 양배추, 고구마, 당근, 브로콜리 등을 사용하여 만들어져 식이알러지 또는 아토피 등의 피부병이 있는 강아지에게 도움이 된답니다. 강아지 알러지 사료 케어브이 알러프 스킨 주문하면서 하이독 야채필에도 가득 신청했어요. 육식에 비중이 많다면 자연영양 건강식 비건 화식 사료로 야채필에가 딱이랍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황금똥도 볼 수 있어요. 하이독 화식에는 방부제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아요 때문에 냉동 보관이 필수랍니다. 냉동실에서 꺼내어 전자레인지에 45초 데우거나 냉장실에 하루 보관 후 10초 데워서 급여하면 돼요. 관심 기울이고 있는데 하이독 케어브이 3로우 아이드 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수의사, 영양사가 찾은 최적의 유효 성분 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루테인, 아스타잔틴, 안토시아닌, 차즈기 등의 영양을 체중에 관계없이 일일 한 개의 스틱으로 충족. 당연히 기호성 너무너무 좋아요. 옌주랑 둑지가 좋아라 잘 먹는 케어브이 처방식 알러지 사료 외에 하이독에는 강아지 특식으로 오리불고기 한우 파스타, 캥거루 스테이크, 연어 크림 파스타, 칠면조, 로제스튜, 현미버거, 영양식이 있어요. 여름 휴가지에서 특식으로 먹였답니다. 휴대가 편한 소포장 냉동식품이라서 아이스팩에 고이 가져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신선하게 급여했지요. 말고도 하이독 화식에는 신선한 재료의 소고기 화식, 돼지고기 화식, 양고기 화식, 닭고기, 오리고기, 연어 화식이 있답니다. 각 영양소가 다르니 강아지의 건강에 맞춰 급여하면 좋을 듯해요. 반려동물들도 다양한 맛을 즐기는 걸 좋아한답니다.